한다워송 안녕하세요. 애둥이 여러분, 부덕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바오입니다. 와, 5월의 죽순처럼 쑥쑥 자라고 있는 우리 루이바오, 후이바오 잘 보고 계시죠? 우리 친구들이 드디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를 했는데요. 건강하게 잘 자라준 우리 루이바오, 후이바오를 위해서 제가 예쁜 장난감을 선물을 해줬습니다. 선물은 바로 이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쌍둥이를 똑 닮은 이렇게 킥보드, 대나무 킥보드를 만들어서 선물을 해줬어요. 이 신기한 물건을 보자마자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 반짝반짝이면서 저에게 다가왔는데요. 후바오를 잠시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재미나게 가지고 노는 루이바오, 후이바오의 영상 준비했고요. 이렇게 망가졌네요. 이미 가지고 논 상태라 바퀴들이 어디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어제는 루이바오, 후이바오 그리고 이들의 언니 푸바오의 엄마 아빠인 아이바오, 러바오가 또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제가 대신해서 솜죽 죽순의 신선한 크고 긴 솜죽 죽순에 사랑 가득 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대신 선물로 줬습니다. 맛있게 솜죽 죽순 먹방하는 아이바오, 러바오의 모습까지 보면서 이번 주 판다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송 나와라 바오 베빌리. 키보드 대박. 얘들아, 어린이날 선물 가져왔다. 이거 봐, 이거 봐. 킥보드. 우리 절로 가볼까? 가자. 일로 와. 어린이날 선물이에요. 자, 이렇게. 들고 일어나 봐요. 당근도 여기 있어, 당근. 반대 쓰러뜨리지 말고. 킥보드. 옳지. 여깄네, 여기. 여기, 당근. 당근이 거기 있어. 일어나 봐. 딱 일어나, 손잡이 잡고. 옳지. 야. 잡고 일어나봐. 킥보드요. 전동은 아니어서 미안해. 일어나야 돼. 아시아. 일어나요. 아이고, 그거를 입으로. 잘 가지고 노세요. 어린이날 선물이야. 어째 아직 어린이. 자, 잘, 이렇게. 하하하. 쓰러뜨리는 거야? 마음대로 해. 안 되겠다. 이렇게 해봐,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봐. 잡고 일어나. 나 말고. 요시, 일어나. 일어나라고. 사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아이고. 니가 그렇게 갖고 놀 줄 알았어. 바퀴를 발로 굴러야 되는데, 니 몸을 싣기에는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재밌게 갖고 놀아요. 루이에게 가볼까요? 어린이날 선물이야. 킥보드. 여기 이름도 루이. 아주 고심해서 신중을 기해서 만들었다. 재밌게 갖고 놀아라. 후이는 열심히 부시고 있군요. 온몸으로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왔다 루이. 전동은 아니야. 역시 조심성이 많은 우리 애들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갖고 놀지? 어떻게 갖고 놀아? 아이고. 자, 붙어줘. 올라타. 킥보드 타고 후이에게 가자. 후이에게 출동. 옳지. 아이고 예뻐라. 자세 나오네.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데. 옳지. 구릉. 출동. 맛있는 당근 먹고 출동하자. 후이야. 그래도 아직 완전 부시진 않았네. 아주 견고하지?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 잘 가지고 놀아.
훨씬 낫네. 온몸으로 갖고 노네요. 킥보드를 타라고 만들어줬다니까 자기 몸에 킥보드를 태우네요. 우리 후이는 뛰었어 떨었어? 아니 바빠요 쌍둥이라서. 신나 신나 어린이날 아주 신난 우리 후이 어린이. 쌍둥이라서 바쁩니다. 쌍둥이라서 바빠요 바빠요. 자, 자, 루이야 쓰러뜨리지 말고 몸을 잘 실어봐. 아주 엉망진창이구만. 태어나서 킥보드를 처음 봤으니 나중에 잘 알려줘야겠어요. 킥보드를 어떻게 타는 건지. 신났네 귀염둥이들. 루이 킥보드, 루이의 킥보드. 아우 루이는 정말 얌전하게 킥보드를 다루네요. 루이야 깨물 거야. 그냥 이렇게 세워서 일어나서 한번 타볼킹. 이렇게 이렇게 이거 타고 수루룩 미끄럼 타고 내려가면 너무 무서울까? 옳지. 내가 잡아줄게. 루이야 잡아줄게. 한번 일어나봐. 일어나봐. 옳지. 쑥쑥 손을 잡고. 거기가 손잡이야. 여기가 손잡이가 아니라 그 위에 잡는 거야 손잡이를. 옳지. 여기 여기 여기. 아? 뭐야 나랑 놀고 싶어? 난리 났다 야. 후이는 킥보드를 열심히 탐색 중인 루이입니다. 옳지. 자 여기 여기 손 잡아. 옳지. 내 손 여기 있다. 올라와 보자. 아이고 미끄러져. 루이야 그러다 미끄러지겠다. 옳지. 자, 자, 자 여기 자 여기 손 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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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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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야 나한테 관심을 보이고. 옳지. 몸을 실어봐 대나무 줄기에. 아 마킹을 맞아. 야 바퀴 부서진다. 휠 나간다. 루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루이 킥보드가. 자. 어이 공주님 어우 너무 난리네요. 잘 가지고 노세요. 잘.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 그지? 어? 바퀴 하나 날라갔네. 아이 바퀴가 날라갔네. 후이야 여기 새 건데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바퀴를 날려버리면 어떡해. 어? 장난감 사준 지 얼마 됐다고. 이거 얼마 못 가겠네. 응? 야 자세 좀 나오겠다. 갖고 놀다 보면 우리 후이는 신났는데 재밌게 갖고 노네. 부서져도 돼. 루이야 이리 와봐. 잔디밭에서 갖고 놀자. 킥보드 타봐요. 킥보드 사왔어요. 사온 게 아니지 만들어 왔지. 옳지. 옳지. 그럼 그럼. 오 몸을 실었어. 좋아. 갖고 놀아. 다 갖고 놀았어? 아이고 벌써 이거 아이 바퀴 다 부서졌네 벌써. 어? 야 뭐야 그래도 신나게 갖고 놀았다 그치? 더 갖고 놀아. 재밌죠? 어린이날 선물이었습니다. 우유 먹고 들어가 볼까 이제? 아이고 신나게 잘 가지고 노는 루이와 후이를 보니까 아주 만족스럽네. 기쁘네요. 비록 박히며 다 부서져 가고 있지만 신난 겁니다. 아이 이번에는 루이가 내려왔네. 낮에는 후이가 내려와서 한참 놀아줬는데 너가 낮에 자리싸움에서 이겼었나 보다. 어부바나무 차지하고. 루이야 내 부탁 좀 들어주면 안 돼? 엄마 좀 깨워줘. 어머니 먼저 들어가실 시간입니다 하고 좀 깨워줘. 어? 아유 많이 용감해졌어 우리 루이.
그 용감한 기세로 어머니 좀 깨워줘. 한 대 맞을까봐 너 엄마를 못 건드는 거지. 아유, 어머니 일어나셨네. 옳지. 어머니 내려와 주세요, 이제. 오세요. 와주세요. 먼저 들어갈게요. 왜 이렇게 마중 나오셨군요? 어? 너 여기 문 열리는 거 한번 나가는 거를 맛을 보더니 너 또 나가려고 이 루이바하고 한번 여기를 문을 열고 나가시더니 깨우친 부분이 있나 봅니다. 또 나가려고 그러지? 안 돼.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당선을 왜 이렇게 흘린 거야? 당선을 이렇게 흘리면 돼요? 안 돼요? 엄마 건데. 놀자고. 놀자고. 슝! 놀자고. 놀자고. 가자. 가자. 집에 가자. 뭐야. 퇴근하자고. 이렇게 퇴근하는 거야. 여기 봐, 이렇게 퇴근하나요? 퇴근하자. 얼떨결에 따라 들어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지? 이따가 시간 되면 그때나 좀 잘 따라와줘.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그치? 내가 깜빡 속았어, 그치? 퇴근아. 푸셔, 푸셔, 푸셔. 푸셔. 우리가 신났네. 우리 루이 신나네요. 신나네요, 신나네요. 신나네요. 우와. 그래도 우리 루이는 세게 안 깨무는구나. 응? 루이가 최선을 다해서 깨무지, 그지? 그래도 깨무는 거는 별론데. 응? 우리 루이랑 후이가 깨문다는 건 사랑한다는 뜻 아닐까? 그지? 그럼 나도 깨물어줘야겠다. 나봐, 청소 좀 하게. 와, 지난주에 혀잎을 땅 위로 썩 올렸던 죽순들이 비가 내리고 난 후에 이만큼 이만큼 쑥쑥 자라났네요. 우와, 우후 죽순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군요. 그리고 제가 대나무 책을 좀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로 죽순이 해거리를 좀 한다고 해요. 그래서 풍년 다음에 흉년, 그 다음에 또 풍년을 이룬다고 하는데 올해 작년보다 확실히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마 영양분 문제지 않을까요? 영양분을 많이 쓰고 모았다가 또 다음에 이렇게 펼치고. 이야, 올해는 죽순이 더 많이 올라오긴 했군요. 이것도 대숲을 이루길 바랍니다. 우리 쌍둥바오들 자라는 것만큼 아주 쑥쑥 자라나는 5월의 죽순들, 솜죽들이었습니다. 야, 하지 마라, 잉. 하지 마라. 러바오. 솜죽 죽순을 줬어요. 러바오. 대왕 솜죽 죽순을 준비했어. 어버이날 축하해. 선물이야. 쌍둥이들이 또 중국에 있는 푸바오가 낳아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대신 가득가득 담았다. 맛있게 죽순 먹방, 죽순 먹방하는 우리 러바오의 모습 한번 지켜볼까요? 이야,
장군 같은데. 어쩌 어쩌. 맛있어. 맛있어요. 엄청 맛있다. 가자 가자. 굉장히 먹네. 이봐. 응? 아직도 이렇게 귀여우면 어때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유, 멋있게 먹네. 샤샤샤. 맛있네, 봐봐. 맛있지? 이제 송주축신의 계절이 온 거야. 더 자주 맛있게 먹게 될 거야. 6월이 되면 이제 왕족축신이 오겠죠. 올해는 축신이 10년이다. 신났다, 신났어. 마음껏 먹을 수 있겠어. 아이, 너가 몸매가 너무 귀엽네. 어가 산다수는 가끔씩 등장해갖고 조금 서운해진 분들이 있을 건데요. 우리 어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즉슨 먹방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어가를 만끽하세요. 조용히 소리도 한번 들어보죠. 이제 배부르겠네 우리 로바오. 아이바오. 자, 우리 아이바오도 고생이 많아요. 어버이날 축하해. 쌍둥이들이 고맙다고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달라고 그랬어. 대신 전해주는 거야 아이바오. 송죽죽순의 계절이 왔다고. 맛있게 먹어. 아이고 잘 먹네 우리 아이가오. 옆모습도 이쁘네. 맛있어요. 너가오도 줬어. 너만 생각하고 맛있게 먹어. 너가 걱정하지 말고 너가오도 줬으니까 너만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어 아이가오. 그렇지? 따님이 최고라 고생이 많아요. 너무 고마워요 아이가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잘 먹네. 맛있지? 송주축신 짱이죠? 다음에 또 갖다 줄게요. 더 맛있게 더 많이 줄 수 있을 거야 이제.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죽순 향이 그냥 온 방 안에 가득하네. 송죽 죽순향이 가득하다. 행복하겠는데 아이바오. 온 방에 죽순향이 가득해서 눈까지 감고 제대로 음미하는군요. 맛있게 먹어 아이바오. 그리고 힘내자. 껍데기 다 모았네. 아유, 아들 껍데기까지 먹을 거야? 잘한다. 잘했어요. 봐봐, 요즘 대나무가 마음에 드시나봐요. 잘 먹네. 죽순이 많이 나와서 요즘 마음에 들죠? 아, 요즘 더 잘생겨지는 것 같아 우리 로바오. 대나무가 정말 마음에 드는지 귀가 토끼가 됐구나. 쪼끄쪼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야, 맛있게 먹어요. 이게 2포인트구나 여기가 우리 러바오의 철발. 발바닥에 땀나겠어. 매력 포인트 철발. 러바오가 잘 먹으니까 나도 좋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데. 맛있게 먹어. 크장님의
우리 아이바오는 이제 막 식사를 마쳤군요. 나오자마자 어부마나무에서 잠드는 우리 쌍둥이들을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실은 어젯밤에 엄마를 좀 힘들게 했는지 우리 쌍둥이들이 엄마한테 조금 혼난 듯한 느낌이었어요. 엄마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네가 왜 엄마 힘들게 했어 이 녀석들아.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우리 애기들 일어나면 먹으라고 지금 대나무인데 우리 아이바오가 다 해치워버린다고 하나봅니다. 아유, 거기 길에서 먹을 거야? 여전히 잘 먹네요 우리 아이바오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열심히 영양 보충을 잘 하고 있는 우리 아이바오입니다. 콩나무에 가려져 있는데도 우리 아이바오는 예뻐 보일까요? 갤럭시 S24 울트라 버전의 뛰어난 확대기 실로 우리 아이바오의 뒤통수도 예쁜 귀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쫑긋쫑긋 움찔움찔. 이 장면을 찍고는 우리 아이바오의 뒤통수와 귀엽군요. 네. 귀여운 건 무조건 확대. 한번 다시 비춰볼까요? 이 녀석들 날씨가 조금 따뜻해져서 따뜻함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더워지면 처음 겪게 될 이 더위가 쌍둥이들이 어떻게 맞이할지 궁금해지네요. 첫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맞이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얼음으로 뭘 만들어줘야 되나 나중에 우리 쌍둥이들한테. 참 예쁜 장면입니다. 판돌 들어오세요. 네, 이번 주 판다워송 아우가족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의 쿠키 영상입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요, 알버트 스페이스 센터에 흰손 긴팔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풀장이 있어요. 그리고 사육사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야간에 동물들이 잘 지내는지 순찰을 돌거든요. 엊그제 제가 순찰을 도는 날이었는데 깜깜한 이곳에 제가 왔었는데 개구리들이 때로 모여서 합창을 하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오늘 그 소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합창을 시작하기 시작을 했네요. 벌써 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였군요. 우리 개구리 친구들이. 제가 이어서 보여드리는 영상은 밤에 정말 수만 마리의 개구리들이 합창을 하는 소리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쿠키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자연의 소리입니다.